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이탈리아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 시국 안에 보면은 그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베드로 대성당 앞에 시스티나 소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티나 소성당은 정말 중요한 두 개의 작품이 있어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분이 그 조각가이자 화가인데 그분이 천장에다는 자 정말 멋진 천지창조라고 하는 천정화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벽화를 그려놨어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벽화를.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그 최후의 심판 벽화를 언제 그렸냐면 71세에. 자, 1500년도에 71세라고 하면 정말 연세가 지극하신 그런 나이인데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창조적과 창의력, 그게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하는 방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런 작품을 남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괴테는 81세에 파우스트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괴테가 74세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거든요. 74세에 19살짜리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너 사랑을 하니까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그런 또 청혼을 했던 사람도 역시 괴테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9세인 슈바이처 선생님은 그때까지도 수술을 해나갔던 거고 슈바이처 박사는 89세까지 수술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윈스턴 처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분이 1953년도에 그 나이가 80이 되던 해에 세계 제2차 2차 대전 회고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83세 되던 해에 1956년도에 자기보다 43세가 어린 그때 당시 40세였던 웬디 러셀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인 동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한테 자기가 공식적인 청혼을 한 거예요. 자기 사랑을 고백을 한 거예요. 83세에 40세 된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할 만큼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작품을 또 만들어냈던 거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욕구와 인간이 가장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사랑의 힘이고 그 사랑의 힘은 바로 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나는 내 일을 통해서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